주변 시세보다 현재의 분양가가 낮아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경고를 했었는데 부정한 당첨을 노리던 6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지선호 기자가 자세히 취재해왔다고 합니다. 자, 지 기자. 네. 대부분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정 당첨 조사를 한 5개 단지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서울과 예. 과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장 전입인데 이 A씨는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도 자신의 집의 주소지를 옮기도록 해서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당첨이 된 사례입니다. 예. 전용 8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청약 가점 순서대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 청약 가입기간 1년마다 1점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사례로 가족 한 명을 위장 전입시켜서 매우 큰 점수인 5점을 보탰고 덕분에 당첨권에 들었습니다. 4년 전부터 계속 외국에 살면서도 주소지는 국내에 유지해서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만든 셈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게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매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계약 취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예. 청약 금지가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될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당첨만 되면 뭐 큰 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들 분양가는 한 예로 11억에서 30억 6천만 원까지 분양가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무려 4억 원에서 10억 4천만 원까지 있었는데 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802회 로또 1등 당첨금이 무려 1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시세 차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로또 아파트 이런 말이 나오겠는데 자, 이 정도라면 뭐 사실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더 싼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네, 이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이 분양가 이하로 새 분양가를 잡아야 하고요.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다면 가장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의 110% 이하로 신규 분양가를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정말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양가를 풀어놓으면 그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또 분양가를 잡아놓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참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군요. 네. 예,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